하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 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방만호, 오영희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바이블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궁핍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모두 다 아시고 변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믿음의 관점인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죠. 네, 그러할 때 바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진심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시애틀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이 감사가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금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마음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김재희 씨가 부르는 믿음. 아멘. 김재희 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죠. 네. 그런데 오성 교사님. 네, 박성 교사님. 바로 그 지난주 목요일인 5월 16일에 저희 문화선교센터 한글 공부방 학생들이
제2회 한글고사 시험을 보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회에 한글고사에 이어서 이번에 제2회 한글고사를 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험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어서 오히려 지난번 시험 때보다 장학생이 더 많이 늘어났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총 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그 너무 대단한데요. 네. 하여튼 우리 그 한글 공부방 학생들 네. 아, 정말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해 주어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장학금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긴 했지만 네. 이런 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또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서 바로 네. 수영장 나들이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장학금이 수여식이 있는 다음 날, 네. 그 다음 날에 총 29명의 학생과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갔었는데요. 네. 특히나 평소 달의 학생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동생들을 돌보느라 저희 한글 공부반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으로 찾아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수영장으로 데리고 와서 늘 다래를 보면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저희 한글 교실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이 월요일인데 네. 오늘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아, 네. 뭐 네. 다래가 저희 그 선교센터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네. 뭐 여튼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뭐 매주마다 이런 소식이 생겨서 정말 저희들도 놀라운데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공동 빨래방에 이어서 네. 저희가 사랑의 싱크대 예, 교체 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네. 응답을 주셔서 뭐 정말이지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이 소식을 잠시 후 이어질 선교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무슨 공포 방송도 아니고 이렇게 네, 선교 방송인데 네. 방송 시간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니까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심장을 꽉 붙들고 네. 네, 방송을 좀 들어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심장 떨리는 소식은 잠시 후 선교 리포트를 통해서 네. 계속 보내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네. 이 떨리는 심장을 좀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네, 우리 오성 교사님 계속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교의 놀라운 주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예수님께 매여 내 영혼의 아리 내 영혼의 아리 내 영혼의 아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부르시는 그 사람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안녕하세요, 원경성 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와 계신 곳은 어디죠? 네, 여기가 지금 보란의 집인데요. 아, 네네. 여기가 보란의 부엌입니다. 부엌? 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기는 누굽니까? 아, 여기는 사임당. 사임당. 여기가 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여기가 부엌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뭐 이게. 싱크대도 없고 그 수도꼭지도 없네요. 네, 여기가 지금 현지인들의 대부분의 부엌 시설인데요. 네. 지금 여기 싱크볼이 없어요. 아, 네, 네, 맞네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마삭을 해, 아, 음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불하고 또 씻으려면 설거지를 하려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지금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풍토병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 아. 특히 비 오는 우기철에는 티푸스가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싱크대를 제대로 설치를 하게 되면 위생적인 부분도 많이 깨끗해져서 이분들의 삶들이 아주 건강해지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싱크대라고 하기에는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열악하고 네. 위에 또 불빛도 없어요. 네, 없고 네, 전등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 밑에는 보시다시피 뭐 그릇을 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맞네요.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릇을
아주 그냥 뭐 이제 위생이라고 하기에는 네.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푸토병이 자주 걸리게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오윤희 교사님께서 네. 또 현지인들을 위한 네. 싱크대 예, 개성공사 네. 네 이거를 또 네. 한번 또 시작하시려고 네. 네 바로 기도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네. 뭐 또 응답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연합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일단 보라네 집부터 저희가 첫 스타트를 끊으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현지인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당 싱크대 개조공사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과 위생이 더 발전적으로 되어서 병도 걸리지 않는 네. 깨끗한 이 현지 무슬림촌을 만들어서 정말 이걸 통해서 또 복음의 도구가 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현지인들을 위한 공동 빨래방 사역에 이어서 네. 네, 싱크대 개조 공사. 네. 네,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네. 또 개조 후에는 네. 어떤 모습으로 네. 바뀔지 네. 기대가 많이 되면서 네. 이 공간은 또 화장실 공간인가 네, 봐요.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안 좋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위생상에는 또 보기 안 좋은데 네. 여하튼 요 또 싱크대 개정공사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서둘러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또 바뀐 모습을 예?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또 선교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요것을 또 저희가 1호로 네, 1호로 네. 싱크대 개조 공사를 한 뒤에 앞으로 또 계속 2호, 3호가 나와서 이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네. 귀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만호 오영세교사님 인도네시아 날아온 비둘기를 고 계십니다. 예능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리딩은 저희 한글 공부반 학생 중에 딸기 학생이 해주셨고요. 이 딸기 학생이 바로 그 보라 아줌마의 둘째 딸이기도 하죠. 네, 네, 모녀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교 리포트를 보니까 무슨 이 싱크대 교체 공사를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또 그렇게 또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셔서 네.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해요. 네, 실은 제가 계속 한글 공부와 마을 빨래방 사역을 준비하면서 네. 동네 주민들의 집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재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모든 집들을 가보면 전혀 부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 예, 특히나 부엌에서 물조차 나오지가 않으니까 매번 밥을 먹고 나면 바깥으로 가서 더러운 환경이 있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싱크대 공사를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11일 토요일 밤에 네. 저희가 그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꼭 싱크대 교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네.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네. 뭐 그 바로 다음 날 응답이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소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김신난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께서 무명으로 예, 헌금을 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었고요. 네. 물론 저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활하고 있지만 이 헌금은 주님께서 싱크대 교체를 위한 헌금으로 보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뭐 바로 그 다음 날인 네. 월요일에 바로 싱크대 교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집 가운이 바로바로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선교 리포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보라 아주머니 집을 제1호로 해서 사랑의 싱크대 교체 작업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는 날이 5월 20일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드디어 사랑의 싱크대 교체 공사 1호로 보라 아주머니 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아까 저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보라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더군다나 집사님들을 통해서 후원받아 놓았던 여러 가지 또 그릇들도 함께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릇들이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때가 정말 많이 끼어 맞아요. 있었고요. 네. 아무리 닦아도 뭐 깨끗해지지 못하는 그런 그릇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들이 좀처럼 그릇을 바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때마침 집사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릇을 저희가 보라에게 잘 전달해 주었고요. 이 그릇을 주신 중국에 계신 김은숙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도 벌써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공동 빨래방 사역에 이어서 이번 주 사랑의 싱크대 교체 공사까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사랑의 싱크대 교체 공사를 쭉 해나갈 예정인데요. 2호, 3호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애틀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공사를 해보니까 한 집을 수리하는데 한국 돈 한 25만 원 정도면 싱크대와 수납장 그리고 배관 공사 타일 교체까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곳 무슬림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짐이 가득히 실린 수레일지라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좀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쌈빠이 줌빠. 오늘의 이야기 어제도 오늘도 내 걸음 빛을 따라서 하나씩 나를 비우고 채우실 그분의 이야기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그분이 완성하시리 약속의 말씀 그대로 놀라운 이야기 우릴 통해 빚진 자들의 눈물의 이야기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무릎을 꿇었던